그랬습니까? 그런지 어찌하여 그 공평한 무리인 공산주의 세계나 이슬람 집단은 그렇게 그 많은 모순들이 존재합니까? 소크라테스 당신은 21세기에 나타나서도 그 따지고 트집지 않는 버릇은 여전하시구려. 죄송합니다. 저는 어리석어 선생님들의 생각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고 자는 마음에 여쭙게 됩니다. 저를 아무렇게 앞서 깊고 심오한 진리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간 정신세계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의 깊은 곳에 있는 실체를 찾아서 발견하여야 더 나은 자아를 실현하게 된다는 것이었네다. 그러므로 학문과 연구를 통해 더 나은 문화를 이루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개인의 저마다의 소재를 개발하여 발전시켜 나간다면 내면 속에 자리하고 있는 자아는 신과 같은 힘에 도달할 것입니다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신세계는 태초에 선망과 나무에서부터 발생된 사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를 일컬어 무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무적이란 근본이 없는 정신을 일컬음입니다. 선악과 나무에서 뱀과 많은 사상들을 만들어